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지금 어딜 가냐면요,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노량진 가서 회 먹을 거예요. 지금은 2시 46분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추워. 그럼 빨리 노량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주황색 이런 게 냉동이고요, 파로는 파란. 요게 전어야, 전어. 안녕. 안녕. 난 겉절이랑 싸우면 더 맛있어. 전어 있고, 곰이 있고, 광어, 연어, 꽃게, 대게, 핑크랩. 모듬이 가격이 다 어떻게 돼요? 3만원, 4만원, 5만원 그래요. 네, 3? 3, 4, 5. 내가 5만원짜리 4만원 해줄게. 아, 진짜요? 네. 원래 이제 도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있거든요. 이게 도미 넣어. 뭐 들어가요? 광어, 농어, 연어. 네네. 도미. 도미. 참치. 참치. 광어. 광어. 네. 안 드시는 건 빼도 되고. 그럼 4만원? 아니, 그럼 나 4만원 해줄게. 아, 예, 예,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전어는 어떻게 돼요? 저는 35,000원 나와요. 35,000원? 예. 전어 그렇게 많이 안 먹고, 한 이거 절반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전어는 너무 비싼데? 채로가 비싸게 나온 거네. 그럼 6마리 2만원? 네, 그렇게 주세요. 그 이모, 그 전어 3마리는 포떠서 해주세요. 한 명이 뼈 있는 거 못 먹어서. 네, 네, 네. 이게 6만원입니다. 예, 예, 예. 6마리 2만원이면은 저희 슬림 시장에서 먹는 거랑 크게 가격 차이가 없어요. 일단 저희 가리비는 먹을 거고요. 가리비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키로에 15,000원이요. 석화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석화 키로에 5,000원이요. 2kg 살까? 근데 얼마 안 돼, 이거. 다 껍데기 양이라. 그래? 이거 2kg? 응. 이렇게 해서 모둠회가 나왔고요. 전어. 역시 다음 전어. 이거는 포뜬 거예요. 뼈 그거 없이. 잔뼈가 약간 있긴 한데. 맹 간장 살짝. 방어인가? 방어 같지? 돼지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참치인가? 참치는 내 스타일. 나는 전어, 그 다음에 방어, 그 다음에 도미, 그 다음에 연어, 광어, 참치. 가리비. 이것도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아, 가리비가 제일 나아요. 감자는 너무 질기고 양이 너무 없어서. 아니,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오. 김에 넣어드려요? 아니, 아니요. 한번 젓가락으로 들어주세요. 진짜 맛있어. 짜잔! 나 마음에 들어, 이거. 나?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제가 중국이역 그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작품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막 포글포글 올라오면서 기포가 생겨. 맛있어. 며느리도 석화 진짜 맛있어.
싸우는데. 새끼 때부터 그 정도면은. 식욕도 정말 안 좋아서 나는. 강아지 밥 먹을 때 계속 기어오르잖아. 응. 강아지 가둬놓지 말고 자기를 가둬놓으래. 백성은 큰 아니야. 그래, 나만 들어가면 되지. 뭐지? 그래도 너 어제 방에서 혼자 밥 먹은 거야? 너 들어갈 때마다 모래 뛰어나오는 느낌이 귀여워. 뭐야? 나도 모르게 짱구가 되어버리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짱구 성우가 인터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짱구 성대모사가 나온다고. 보고 싶다. 그때 렌즈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난 연애하는데. 아, 나 진짜 어렵지. 뭐라고? 진짜 어렵지. 말 돌리지 말고. 네, 저 이렇게 다 먹었고요. 이게 가격이 찐비가 해서 1kg당 8,000원이어서 32,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차림비가 1인당 4,000원이어서 12,000원 나왔어요. 저희는 이렇게 다 먹방을 끝냈고요.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회랑 그 산 가게는 맞는데 그 식사하는 가게가 원래 오던 가게가 아니거든요. 다른 곳을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상차림비가 따로 없었는데 이쪽은 상차림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뭐 그러니까 집 근처 횟집에서 먹어도 비슷한 가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딱히 노량진의 메리트가 없다라는 느낌? 아쉬운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활어를 신선하게 볼 수 있다 라는 느낌은 있는데. 맞아요. 막 노량진이 엄청 싸다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저기요 다 가리셨는데 먹어보니까 아니 눈 보여요. 예예예. 예, 오늘 룸메랑 새벽 3시에 노량진 털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은 제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6시 2분이에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같이 룸메랑 같이 노량진 온 거라서 재밌었고. 맞아요. 앞으로는 좀 더 취했으면 좋겠네요. 얘 안 취했어요. 저만 취했어요. 아니 취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치. 저희는 앞으로 좀 더 콜라보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싱쿡 알림 설정까지 해주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싱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채토끼 사랑해.